면허 취득을 준비하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운전 강사 슈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광양 면허 시험장 장례 기능 코스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길이는 약 650m고요. 총 과제 시간은 10분 21초. 여기가 출발 지역인데요. 여기서 운전 장치 적응력 네 가지 항목 중 두 가지를 끝내시고 그다음에 지시에 따라서 출발을 해서 첫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이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경사로 가제 3초 후에 정지했다가 3초 후에 출발해서 좌측으로 돌고 그다음에 교차로 한번 통과하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그다음에 주차. 주차는 한 군데 주차를 하시고 나오시면 됩니다. 나오면서 세 번째 돌발이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요. 우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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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측. 그다음에 신호등 보시고 좌회전 신호 받으셨으면 좌측 깜빡이 켜고 좌회전. 네 번째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다시 좌회전. 그다음에 좌측, 좌측, 좌측. 그다음에 가속 구간 20 언더바. 20 이상 속도를 올리란 뜻입니다. 최저 속도 20이기 때문에 여기는 20, 최고 속도 20이니까 20 이하로 내리란 뜻입니다. 예, 가속 구간에서 속도 올리고 일종은 기어 변속까지 같이 해주시고 다섯 번째 돌발 지역에서 돌발 나오면 돌발 잡아주시고 돌발은 다섯 군데 중에 랜덤으로 한 군데 나옵니다. 그리고 쭉 나오셔서 우측 방향 지시등 켜시고 끝까지 나오셔서 끝내시면 됩니다. 10분 21초에서 만약에 5초 초과할 때마다 3점씩 감점된다는 거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험관 지시에 따라 차에 올라타시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첫 번째요. 자, 시트 조절. 시트 조절. 의자를 자기 체형에 맞게 잘 맞추셔야 됩니다. 키가 작으신 분들은 쿠션이나 방석을 챙겨 가셔가지고 시야를 높이십시오. 그래야 시야가 높아야 주차나 커브 틀 때 뒷바퀴 걸리는지 잘 보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이드 미러 조절. 사이드 미러는 여기 유튜브 영상 올려놨으니까 맞추는 방법 보시고요. 기본적으로 사이드 미러 양쪽에 우측 좌측 있죠. 내 차가 조금만 보이고 뒷바퀴 약간 보이게 지면이 다 보이게 거울을 내리십시오. 그리고 왼쪽에 황색선이 그려져 있어요. 이 황색선이 보이게끔 우측도 마찬가지 내 차 조금 보이고 뒷바퀴 살짝 보이게 더 보이게 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으니까 살짝 보이게끔만 맞추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면 다 보이고 여기 우측에 황색선 보이죠? 황색선이 지면에 보이게 이런 식으로 사이드 미러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안전벨트를 맵니다. 안전벨트를 왜 먼저 안 메고 시트 조절하고 사이드 미러 조절하고 안전벨트를 매냐면 안전벨트를 메고 나서 우측 사이드 미러나 시트 조절할 때 앞뒤로 당기다 보면 안전벨트가 쪼여가지고 가끔 푸시는 분들이 계세요. 안전벨트를 다시 채우면 상관없는데 안 채우는 분들이 가끔 한 분씩 나와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세 번째 채우십시오. 그래서 시트 조절, 사이드 미러 조절, 그 다음에 안전벨트 하시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비상전멸등 위치를 미리 파악해주시오. 위치를. 왜냐면 돌발 나오면 급정지는 자들을 하시는데 이 방향지등 늦게 켜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찾느라고. 그래서 비상전멸등 위치를 미리 파악해 놓으십시오. 다섯 번째, 자, 긴장이 되니까 시동이 안 걸린 상태에서 핸들을 좌로 우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핸들을 좌로 우로 돌리면 핸들 락이 걸려라. 그래서 핸들 잠겨버려서 자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세하면 시동이 안 걸려요. 락이 걸려서. 그땐 당하지 마시고 핸들을 좌측이나 우측으로 깊게 돌리면서 시동, 키를 시계 방향으로 돌려주시면 락이 풀리면서 시동이 걸립니다. 이 점 다섯 가지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섯 가지가 체크 끝나고 나면 채전기를 한번 바라보세요. 그리고 내 채전기가 이 A형 신형 채전기인지 A형 구형 채전기인지 아니면 B형 채전기인지 이 채전기를 보시고요. 그리고 미리 공부 다 하셨겠죠, 그죠? 채전기 원리를 다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합격 점수는 100점 만점에 몇 점이 합격? 예, 80점이 합격이니까 나에게는 아직 20점이라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감점 하나에 일희일비 하지 마시고요. 마지막까지 전체 코스를 돈다고 생각하시고 완주를 하시면 예,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채전기 점검까지 끝나면 대충 한 30초에서 한 40초가 흘렀을 거예요. 그럼 잠시 후에 채전기에서 멘트가 나옵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엔진 시동을 거세요 하면 시동을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운전장치 조작 능력 네 가지를 점검하죠, 그죠? 유튜브 영상에 잘 올려놨으니까 공부 많이 하시고요. 첫 번째, 전조등. 야간에 달릴 때 켜는 등이죠. 그래서 상향등, 하향등 바꾸는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두 번째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내 창문을 닦아주는 와이퍼 조작 능력. 이것도 연습을 해놔야 되겠죠, 그죠? 세 번째, 좌측으로 갈지 우측으로 갈지 내 방향을 알려주는 방향지시등 조작 능력. 우리 깜빡이라고 그러죠, 깜빡이.
네 번째, 차를 움직이려면 기어 변속을 해야 됩니다. 그죠? 기어 변속 조작 능력. 이렇게 네 가지 중에 두 가지를 랜덤으로 시험을 봅니다. 자, 운전장치 조작 능력 네 가지 항목이 끝나고 나면 이제 출발할 건데, 출발할 때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출발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자,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나고 나면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멘트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출발 준비합니다. 첫 번째, 좌측 방향지시등을 킵니다. 좌측 방향지시등 왜 키냐 물어보는 분들이 있는데, 출발 신호입니다. 차를 출발할 때 그냥 가버리면 뒤에서 오는 차 깜짝 놀래요. 그래서 내 차를 움직이겠다는 뜻입니다. 출발 신호, 좌측 방향지시등 키시고, 두 번째, 주차 브레이크를 미리 내립니다. 감점 안 먹어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이 끝났기 때문에 감점은 없습니다. 주차 브레이크 내리시고 뭘 본다? 계기판을 확인합니다. 그래서 적색등으로 브레이크라고 써진 등이 꺼져 있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가끔 이게 안 꺼져 있는 차들이 있죠? 주차 브레이크를 덜 내려서, 완전히 다 내려야 되는데 덜 내려서 실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차 브레이크 등 확인을 꼭 하십시오. 계기판. 세 번째는 멀리 시선을 보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요. 그리고 내 대시보드와 A필러의 꼭지점에서 여기 황색선, 일종은 이쪽 황색선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도 한번 보시고, 땅 보지 마시고 멀리 시선을 들으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러면 가면서 삑 소리가 나면 좌측 방향지등을 끄셔야죠. 그죠? 이걸 안 끄시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여기 첫 번째 돌발이 나와버리면 여기서 방향지등 안 껐기 때문에 방향지등 소등 이방 감점입니다. 이 멘트가 나오는 바람에 이 돌발 멘트가 묻혀버려요. 돌발 멘트가 돌발, 돌발, 돌발 세 번 나오는데 이 세 번째만 들리고 두 번까지는 안 들려요. 감점 멘트 때문에. 그래서 이 멘트를 듣고 급정지를 해도 늦었어요. 그래서 돌발 감점 10점까지 해서 총 15점 낼 수 있으니까 꼭 방향지시등 끄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출발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에 발을 얹고 출발하십시오. 왜? 돌발이 나올 수 있으니까. 자, 이래 가다 보니까, 자, 채전기를 보세요. 채전기가 경사로 그림이 떴죠? 그러면 돌발이 나온다 안 나온다? 돌발은 살아있지만 나오지 않는다. 이 과제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채전기는 종류 세 가지인데 신형 채전기로만 설명을 합니다. 영상 따로 챙겨 보십시오. 자, 그래서 돌발이 안 나오는 거 이제 알았으니까, 자, 경사로까지 그냥 천천히 가는 것보다 엑셀을 살짝 밟아줍니다. 몇 킬로까지? 12에서 한 15킬로까지만. 계기판은 0.1초씩 잠깐 보시면 돼요. 그리고 첫 번째 정지선을 지난다는 느낌이 들면 발은 어디? 브레이크에 발을 얹습니다. 그래서 관성과 타력으로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채전기를 다시 보는 거예요. 자, 주황색 들어왔죠? 그러면 과제하란 뜻이죠? 그러면 정지. 그리고 초를 봅니다. 1, 2, 3. 마음으로 3초가 아닙니다. 이거 보이죠? 3초가 되면 브레이크를 떼고 바로 엑셀 주면서 경사를 넘어가고, 내리막은 어떻게 한다? 브레이크를 발을 얹고 내려갑니다. 자, 1종 같은 경우는 경사로에 클러치하고 브레이크 밟았죠. 그죠? 그럼 반클러치를 만드는데, 반클러치를 언제 만드느냐? 3초 되고 만들면 초를 많이 까먹어요. 1초 때 반클러치 만들고 계세요. 브레이크 떼지 마시고, 그리고 3초 때 브레이크를 뗍니다. 그럼 차가 슬 가죠? 자, 속도가 4km 이상 올라가는 느낌이 들면 계기판을 보고 그때 클러치를 천천히 다 들면 됩니다. 그렇죠? 빨리 떼지 마시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차가 뒤로 밀리면, 아, 반클러치가 덜된 거니까 당황하지 말고 클러치를 다시 조금씩 더 드세요. 그러면 밀리다가 올라갑니다. 제 영상 다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1종은 내리막을 내려올 때 그냥 1단의 기어로 내려오시면 됩니다. 클러치 밟지 마시고요. 그러면 속도가 안 붙어요. 2종은 붙지만 1종은 속도가 안 붙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좌초로 갑니다. 좌초로 가는데, 자, 여기에 도는 걸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도는 거 어려워할 거 없습니다. 여기 잠시 일시 정지하는 거예요. 어디서? 이 연석이랑 내 사이드 미러랑 내 운전자 시야에서 사선으로 봤을 때 일치할 때 정지하시면 됩니다. 한번 정지했다가 브레이크를 떼면 차가 천천히 굴러가요. 그죠? 그럼 핸들을 천천히 돌려줍니다. 어떻게? 좌측으로 필요한 만큼만. 그러면서 어딜 본다? 사이드 미러 보고 뒷바퀴가 걸리는지. 뒷바퀴가 걸리면 걸릴 것 같아요. 핸들을 반대로 풀어줍니다. 원위치 시켜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돌다가 차는 이렇게 가요. 그리고 다시 꺾어주면 돼요. 자, 돌다가
풀었다가 다시 꺾어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뒷바퀴 안 걸리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예, 왼쪽 도시고 자, 쭉 진행해서 좌측으로 이때는 좌회전 방향지등 안 켜셔도 됩니다. 이때 돌 때 예, 여기서 나오는 차가 여기 있으면 도셔도 되고 이까지 왔으면 이 차 먼저 보내고 도십시오. 예. 자, 이렇게 쭉 가는데 이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여기 신호등을 한번 보세요. 여기는 시간 단축 구간이에요. 시간 단축 구간. 엑셀을 살짝 밟아요. 12에서 한 15km까지 엑셀을 살짝 밟습니다. 여기서 적색등이었으면 엑셀을 밟고 여기까지 오면 초록불이 바뀔 거예요. 다시 적색까지 13초가 걸립니다. 13초가 걸리니까 당연히 그냥 충분히 통과할 수 있죠? 그럼 여기서는 브레이크 발언지고 왜? 두 번째 돌발 나올 수 있으니까. 자, 마찬가지. 여기서 돌았는데 초록불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적색되겠죠? 그걸 예상하고 있어야 돼요. 아, 적색될 수 있으니까 브레이크 발언지고 정지할 생각. 그래서 시간 단축을 해야 돼요. 여기서 너무 천천히 가면 신호 두 번 바뀌면 13초 날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와서 두 번째 돌발 조심하시고, 자, 주차는 네 군데 중에 한 군데만 랜덤을 하는데 지금 주차를 하고 있죠, 그죠? 그럼 본인은 어디? 2번에 주차를 합니다. 예. 주차하고 나옵니다. 제 주각 주차 영상 보시고요. 나오다가 돌발 나오면 잡아주시고, 그죠? 예, 돌발 안 나오면 계속 진행. 예, 커브 틀 때는 항상 발은 브레이크 얹어 놓으시고, 직선일 때는 엑셀 살짝, 마찬가지.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약간 줄여주십니다. 예, 속도를 줄이면 쉬워요. 커브는 빠르게 겠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돌발이 안 나옵니다. 그러면 시간 단축 구간, 그죠? 엑셀 살짝 밟아줍니다. 다시 브레이크 발언지고 속도 줄여주세요. 한 6km로 가시면 돼요. 6km 치니까. 그리고 돌고 나면 핸들 풀리면 바로 좌측 방향지등 켜시고 신호등 보시고 자 돕니다. 그리고 돌고 나면 핸들 풀리고 나면 바로 어디에? 예, 브레이크 있어야 돼요. 돌발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브레이크에 발언지고 자, 돌발 날 수 있으니까 주의하면서 갑니다. 측정기를 딱 봤더니 딱 가속이 떴죠? 그럼 돌발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온다. 그러면 편하게 엑셀을 살짝 밟아주셔도 됩니다. 단 여기 나오는 차가 없을 경우 예. 자, 해서 좌측으로 돕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측정기에서는 저기 파란색 떴죠? 이거는 과제를 준비하라는 뜻입니다. 속도를 올리시면 안 돼요, 절대로. 예, 아직은 20 이하입니다. 계속. 자, 가속 구간이 보여도 속도를 올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때 이제 핸들 똑바로 만들고, 전방 멀리 보면서, 자, 엑셀을 발 얹으세요. 엑셀을 발 얹으시고 갑니다. 엑셀 밟지 마시고, 자, 측정기를 딱 보니까, 자, 주황색 떴죠? 그러면 속도를 20 이상. 부! 23km. 자, 20km 딱 맞추면 디지털은 18km예요. 감점돼요. 자, 일시정지 해도 안 됩니다. 23km까지 올리고 바로 속도를 줄이세요. 몇 km까지? 예, 20km 이하. 뭐 18km를 만드셔도 되고, 예, 이때 속도를 18km 이하로 줄이면 감점 먹습니다. 이 색깔일 때 올리고 내리고 다 하는 거예요. 이 색깔일 때. 그리고 발은 브레이크 있어야 되겠죠? 왜? 아직 돌발이 살아있죠? 네, 돌발이 살아있어요. 그러면 여기 돌발 나오는 거예요, 마지막.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네, 다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발을 얹고 돌발 나오면 정지하고 비상점멸등 켜시고. 자, 이번에는 1종. 네, 1종도 뭐 똑같아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발언지고 옵니다. 자, 오는데 돌발 나오면 정지하시고 비상카페 켜시고 돌발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이걸 보면 되겠죠? 이제 돌발 안 나오죠? 자, 돌발 안 나옵니다. 이때 2단을 바꾸셔도 상관없는데 2단을 바꾸시면 속도가 빨라져요. 기어가 높기 때문에 빨라집니다. 그러면 체감 속도는 2배 정도 빨라요. 실제는 한 6km 빠른데 체감 속도는 2배가 빨라요. 그래서 여기 차가 나오면 당황해버려요. 차가 안 나오면 상관없는데 그래서 차가 안 나오면 2단 바꾸고 미리 가시고요. 예. 만약에 차가 나오면 1단으로 가시다가 여기서 2단 바꾸셔도 됩니다. 2단 바꾸고 다시 클러치 때문에 또 빨라요. 그죠? 예. 빠르니까 반클러치 쓰시든가 아니면 클러치를 밟고 도십시오. 그러면 중력과 간성에 의해서 속도가 줍니다. 1단 기어처럼. 그리고 핸들 풀고 나면, 돌고 나서 핸들 풀고 나면 클러치를 확 떼는 게 아니라 계기판 잠깐 보십시오. 계기판이 6km 이하면 클러치는 천천히 드시고요. 예, 7km 이상이면은 클러치를 바로 탁 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러니까 속도가 낮으면 시동 꺼지기 때문에. 자, 들어오시면 이제 가속구간 할 건데, 마찬가지요. 가속구간은 이 색깔에서 기어 변속도 하고 속도도 올리는 거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색깔일 때. 이 색깔일 때 하면 어떻게 된다? 예, 감점입니다. 마찬가지. 감점이에요. 이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어 변속 방법은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교본 지친 대로 하는 거. 자, 주황색 불 들어왔어요. 붕! 속도 올렸습니다. 몇 킬로? 23킬로. 다시 클러치 밟고 3단. 다시 속도 줄입니다. 22하로. 다시 클러치 밟고 2단. 그리고 발은 브레이크 위에, 클러치 위에 올려놓으시고요. 자, 돌발 나오면 정지. 자, 정지. 여기서 돌발 나오면 정지하고 1단 바꾸시면 되겠죠. 여기 초록색으로 바뀌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1단 바꾸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숙제를 나눠서 합니다. 자, 절반 정도 나눌게요. 자, A 숙제, B 숙제. 자, A라는 숙제가 속도 숙제예요. 우리 이중 보통처럼. 자, 주황색 들어왔어요. 속도부터 올립니다. 붕! 20 이상 바로 줄여요. 줄여요. 멈추면 안 됩니다. 10km까지만 줄이세요. 그리고 클러치 브레이크 다 떼세요. 그럼 천천히 가요. 천천히 갑니다. 우리 장내 기능 돌듯이. 가속까지는 끝났죠, 그죠? 자, 그리고 클러치 밟고 3단, 2단. B 과제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브레이크 발언지고 클러치 발언지고 힘 빼고 천천히 가고 돌발 나오면 정지하고 이때 1단 바꾸고 가도 되고 2단으로 계속 나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A, B 과제를 따로 나눠서 한다는 거. 자, 세 번째 방법은 이걸 거꾸로 하는 거예요. 거꾸로. 거꾸로. B를 먼저 하고 A. 자, 그래서 가다가 자 2단으로 들어오는 거죠. 자, 들어와서 주황색 됐죠? 자, B 과제. 3단, 2단. 클러치 밟고. 그죠? 그리고 클러치 한 번씩 들어요. 그죠? 그 다음에 XL 발 가죠? 붕! 23km 바로 브레이크 속도 줄이고 클러치 밟고 가도 됩니다. 자, 속도 줄이면서 돌발 나오면 클러치 밟고 브레이크 밟고 정지. 이렇게 세 번째 방법으로 하셔도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돌발 나오고 나서 자, 2단으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시동 꺼지는 분들 많아요. 그냥 1단 바꿔서 가십시오. 돌발이 안 나오고 그냥 자연스럽게 갈 때는 2단으로 가도 되는데 자, 돌발이 마지막에 나올 때는 웬만하면 1단 바꾸고 가십시오. 또 바로 커브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 우측 방향지도 키시고 이때 종료 글자가 안 보인다고 여기서 차를 세우고 안전벨트 풀고 내리신 분들이 있어요. 실격됩니다. 쭉 끝까지 다 나가세요. 그러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하면서 채전기가 꺼져버려요. 이때는 사고가 나도 합격이고 내려도 합격입니다. 그래서 자, 무조건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다 듣고 나오셔서 자, 2종은 P로 바꾸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1종은 기어 빼시고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고 내리시면 됩니다. 방향 지시등은 안 끄셔도 상관없어요. 채점은 끝났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뭐 충분히 합격하실 겁니다. 광양 면허 시험장 장내 기능 코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들 차분히 잘 준비하시면 합격하실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긍정의 에너지로 긍정의 포스로 합격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